이제 음료수가 좀 예쁜 음료수 제가 샀잖아요. 세개 중에서 이렇게 하나 골랐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퍼플 색깔 먹어요. 그래서 이제 퍼플 당첨. 네, 생방송의 미연미죠. 자, 오늘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산딸기.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애기처럼 냄새 맡고 색깔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옷 색깔하고 맞네요. 맛있다. 좀더 따라. 색깔이 이쁘네요. 역시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네요. 자, 젓가락 세게로 넣고. 자, 오늘은 네. 제가 어저께 출장 좀 나갔다가 한인마트가 있어서 좀 사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푸짐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비벼서 이제 밥하고 비벼 먹어도 되시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잠깐 여기다 좀 놔볼 거고요. 요거는 네, 고추 속에다가 왜 고기 많이 듬뿍 넣어가지고 왜 하는 고추전인데 속에 네, 이렇게 고기가 듬뿍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자, 요쪽은 되게 두꺼운 맛살. 맛살을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제 미국에서는 자주는 못 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요거는 김말이에요, 여러분. 김말이 샀어용. 네, 김말이하고 이렇게 만두 몇개 넣어놓고 5,000원. 요게 5,000원어치예요. 이게 5,000원어치고 요거는 세개더 있었어요. 여섯 개 정도 들여서 6,900원, 7,000원. 아무래도 왜 그래요?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자주 먹고, 그리고 여기는 신기한 게, 맛살에다가, 맛살이 아니군요. 속에, 빨간색 고추 속에 고기를 넣어서, 똑같이, 빨간 고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음료수 가격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죠? 방송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자, 이거 제가 간장보다는 저는 케첩 찍어 먹는 게 좋아서요. 케첩 찍어 먹을게요. 맛있어? 주말이가 쫄깃쫄깃한데요? 이거 어떻게 먹지? 이게 아마 초고추장일 거예요. 이게? 이 양이 좀 많은데? 요거는 11불. 11불. 맨 끝에 있죠, 가격표? 10.99. 이거요? 비주얼 한번 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비벼 먹을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막그 11불이잖아요. 근데 11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붙죠. 따로 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죠. 초고추장이 부족해.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아시죠? 이게 겉에 여기서는 초고추장도 되게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겉에 이렇게 남기고 버리면 안 돼. 깨끗하게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미국에서 김치를 하나 사봐요. 국물 안 버립니다. 국물까지 해서 싹싹. 그 느낌 아시죠? 국물을 어떻게 버려요? 그 소중한
소중한 나의 김치 국물을. 여러분들 진짜 초고추장이 조금 부족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두 개는 넣어줬어야지. 그냥 먹는 건가? 아, 여기 여러분 알도 들어가 있고요. 속에 추나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구나. 타이도 들어가고요. 네, 샐먼도 들어가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알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새싹, 네, 연어 비빔밥처럼 이렇게 해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급 땡겨서 어저께 그냥 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그죠? 앞접시요. 앞접시 없어. 이렇게 해서 맛있다. 역시 연어는 진리야. 속에 연어랑 여러 가지 네 생선 들어간 거 보이세요? 네. 양이 어떻게 먹지? 생각보다 그 찌개장마다 만두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만두랑 같이. 손님 주세요. 연어 쫄깃쫄깃하죠? 단무지가 여기 단무지는 커.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한입 넣는데 알이 씹히니까 입안에서 톡톡 터지진 않아요. 근데 이빨하고 이빨 사이에 그 알이 들어가서 먹는 그 식감? 촉감이 좋은데요? 촉감은 아니죠. 처음엔 고추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야채랑 먹는 것도 행복하네요. 간만에, 오래간만에. 여기다가 얼음 띄우고, 오징어 회만 있었으면, 물 넣고, 육수, 김치, 국물 육수 넣어서, 물에, 채를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말이야.
어저께 김말이를 사고요. 오늘 아침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한번 더 튀겼어요. 미국에서 만든 김말이 똑같죠. 뭐 속이면 이렇게 당면 똑같아요. 근데 서울 한국 서울보다는 조금 약간 비싼가? 가끔 한국 음식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김말이나 순대 먹어봐. 여러분들 지금 물회는 역시 속초죠. 주문진 쪽이나 뭐 대포항 쪽이나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속에 이 샐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연어도 많이 들어갔고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릇이 되게 커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줄지? 줄고 있나요? 이 야채를 여러분들 속에 숟가락으로 먹을까?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네. 대포항 콜. 여러분들, 갑자기 대포항 가고 싶다. 이거 1인분 맞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회도 많이 썰어줬네.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래? 당황하셨어요? 밥상까지 엎어뜨리고 말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1인분 많은 양이. 먹고 있는데 안 줄어. 입안에서 그래 알이 터지네요. 저녁 뭐 드셨어요? 왜안 줄어? 줄었죠? 한 입만 더 먹고 고추장 먹어야지. 손으로 먹을까? 이게 여러분들 보기 다르시겠지만 이게 되게 사이즈는 작지, 아 무거워요. 이렇게 들고 있기가. 고기가 실에
맛있다. 미국은 여러분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막걸리 막걸리인데? 고추향이 콧물 나올라구라. 고추는 고추여서 고추를. 고추 새로운 데서 사봤는데 이게 고추가 피고추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예요. 이거 잘못 먹으면 매워요, 여러분들. 어머! 제가 한번 했는데 조금 탔어요. 크레페에다 올려놓고 사랑이랑 잠깐 놀았는데 탔어. 어? 여러분들 제가 먹고 있는데 언니 미안한데요. 옆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체리 미니파이. 속에 꽉 차서 맛있어요. 역시 한국 사람이라 이런 거 먹으면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서 먹고 싶은 그런 생각? 이거는 간장 찍어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오뎅 국물하고 국물 떡볶이 옛날 거 있잖아요. 학교 앞 분식점에서 파는 거 그대로 푹 찍어서 먹고 싶네요. 단무지 하나 먹고 얘가 왜 안 줄지? 근데 이거 혼자 먹기엔 좀 양이 많다. 이 그릇 깊이가 세숫대와야 우리 단무지는 똑같은 맛인가요? 네, 같아요. 또 많아. 토끼야? 진짜 커. 고기를 좋아해서 이런 야채 이렇게 많으면 싫어. 젓가락을 먹기엔 찌지도 않아. 여기 많은 거 아니죠? 찌거워. 그냥 많아. 찌지도 않아. 그냥 먹는데. 와우. 우리
서포터 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찌른 것 같아요. 진짜 양 많다. 한번 더 따. 언니 진짜 복스럽게 잘 먹네요. 잘 드셔서 예뻐요. 진짜? 고맙습니다. 얘가 양이 무슨 세숫자에다 이렇게 줬어. 이렇게 진짜 진짜 많아. 내가 다 먹고 갈 거야. 좀 옆으로 와봐. 빵이 부각이 안 돼. 진짜 많다. 여러분들 이거 혼자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 어떡해. 팔 아파. 숟가락 먹는 건가? 숟가락으로 팍팍 먹어야지. 애기 숟가락. 나야. 난 야채가 싫어. 야채 오늘. 샐러드 소스는 뭐예요, 이거요? 초고추장. 회다법처럼 아마 초고추장 넣어서 밥 넣고 비벼 먹어도 될 건데, 저는 밥 대신 그냥 비벼서 먹는 거거든요? 회 초무침처럼? 근데, 솔직하게 이 야채가 많아도 너무 많아. 여러분들 제가 깜짝깜짝 안 먹거든요? 삼겹살 깜짝깜짝을 안 먹는데 안 쓸어. 야채 너무.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진짜? 아무래도 김말이 때문에 그럴까? 고추전. 왜 맨날 미국 음식만 먹다가 한국 김말이나 만두나 뭐 만두는 가끔 튀겨 먹으니까 고추전을 먹으니까 명절 때 먹는 고추전이잖아요. 여러분들 맛살전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나서 그러나 향수병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비가 주적주적 내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문득문득 요런 고추전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 같았으면 지나가죠. 전통시장 이런 데 갔을 때. 근데 여기서는 먹고 싶다. 그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년 전에 엄마랑 뭐 했던 그런 명절 때 그런 생각 해서 또 좋을 수도 있고 아련한 생각도 있고요. 또 좋죠. 그 느낌. 그 느낌 아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요. 언니가 감수성이 예민한 게 아니라 조금 어디 꽂히면 울어. 밥 먹다 말고 울어. 단순해졌어.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드라마 보다가 울어. 그러면 뭐야? 어쩌잖아. 왜 울어? 드라마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놀렸었는데. 글쎄요. 언니도 이제 세월을 가는 건가? 문득문득 눈물 나. 텔레비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어떤 길거리나 어떤 장면에 문득문득 울컥할 때가 있어요. 가슴속부터 뭐가 이렇게 딱 올라올 때가 있어. 그리움인가? 그리움에서 생기는 병? 그래서 여러분들, 언니 오늘 행복하게 보여. 이 소리가 조금만 자칫하면 눈물 날것 같은데? 이거 제가 되도록이면 지금 채팅 안 읽어. 여러분, 미국에서는 로메인 상추라든지 야채가 되게 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도 한 단에 1,000원 정도면 사잖아요. 이거 11,000원에 한 11,000, 7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여기 야채가 왜 많이 들어간지 진짜 알겠네요. 한 바퀴 쉬어. 남았어요. 거짓말이야. 팔이 아프네요. 왼쪽. 언니 너무 매력 있으세요. 아니 울컥한다니까요. 이거 버리지 마. 뭐하지 이걸로? 대실해요. 이렇게. 진짜 커요. 내 얼굴보다 더 커. 뭐 하지? 얘도 밥 비벼 먹을까 앞으로? 이렇게 콜. 조금 태웠어요. 아침에 짜장이랑 장난치다가. 뿅,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에 공감하세요? 울컥울컥 한다는 그 느낌? 여러분도 나처럼 좀 나이 들어가. 그리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어봐. 그런 느낌 있어요. 소금! 시래 튀긴 고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먹으면 되게 매워요. 그쵸?
콜리어를. 맛있다. 근데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사고 만약에 또 한번 먹고 싶으면 친구랑 같이 먹는 걸로 밥 비벼서. 다 먹었어요. 아마 혼자 드시는 분 저랑 똑같이 사면 그 느낌 있을 거야. 진짜로 양이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다 먹었어요. 끝까지 그럼 뭔데? 와 언제 먹나 했는데 먹게 되네요. 여러분들 박수. 나 먹어. 상조해다. 빵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 진짜 박수, 진짜 박수 쳐주시면 어머 어떡하지? 너 쑥스러워라? 어쨌든 양이 진짜 많아. 아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먹어서 이거 좀 언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껌이에요 했던 분이 나오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진짜 자 요거는 아까 처음에 죄송합니다. 포장을 뜯었을 때는 저는 맛살인 줄 알았어요. 왜 저희 젖먹을 때 보면 맛살도 먹잖아요. 근데 아니야. 빨간 고추야. 피망인가? 사이즈 크죠? 왜 여긴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참말로. 피망인가 보다. 이렇게 싸서. 왜 고기 중에 왜 찔긴 약간 그 찔긴 부분에 그런 힘줄 같은 게. 꼬치전 오래간만에 먹어요. 빵 맛있네. 조그맣게 먹기 좋게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그 왜 고기를 다른 고기 넣을 때 약간 그 힘줄 같은 뭐 같은 이렇게 입안에 씹을 때 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저한테 저거 뭐예요? 속에 이렇게 꽉 섰어요. 체리파이. 잘 만들었어. 맛있어요. 이거 음료수 맛있다.
여러분 뚱뚱하다? 봐라. 되게 뚱뚱하게 잘 올라왔어. 그 빵만 딱 만들다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 오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참 잘 뻥 올라왔어. 섞어. 손을 하나만 더 줘. 여기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빵이잖아요. 계속 먹을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같이 드셔야 되는데 맨날 저만 먹어서 어떡하죠?